게임이 안 들어가지네요. 고급진 게임이라 그런가? 저도 지금 안 들어가, 해당 안 들어가졌네요. 참고로 전판에 진원 선수 보니까 그 사운드 플레이를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리퍼를 꺼내야 된다. 고릴라가 두 명인데 리퍼를 안 꺼내고 뭐를 하느냐 하니까 리퍼가 딱 나오는 모습. 인상 깊었어요, 정말. 결승 아니고 네, 사운드 플레이가 준결승입니다. 지금 승자조입니다. 승자조, 승자조. 승자도 결승 진출전이죠. 마찬가지로 트레이서 두 명. 투트레이서 이거 고릴라 나오면 답이 없을 텐데요. 고릴라 나왔죠, 고릴라. 아이고, 고릴라 나왔죠. 이거 뭐죠, 이거? 아니, 투트레이서. 이거 사실상 이 사운드 플레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사운드 플레이 치킨 쿤 맥크리. 뭐 굳이 따지진 않겠습니다. 겐지. 겐지를 꺼냈죠. 상대방 트레이서 두 명인데 고릴라의 겐지. 꼴찌가 술래? 겐지 고릴라 트레이서 상대하기 상당히 힘들 텐데요. 이거 겐지도 치킨 쿤 정도 실력이면은 상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자, 치킨 쿤 볼게요. 치킨 쿤. 치킨 쿤 어딨어? 치킨 쿤. 치킨 쿤안 봐줘. 자, 어디까지였더라? 챙겨내고 날아다니면서요. 관점을 뒤집고 있어. 아, 그래도 안 됐죠. 트레이서는 못 당이 되네요. 이렇게 되면은 첫 관점을 사트나 리보스 팀이 가져갑니다. 훨씬 낫네. 오, 자리아를 바꿔주는 모습. 뭐죠, 이거? 자리아를 잡기가 힘들 텐데. 고릴라를 하는 게 그냥 나왔을 텐데. 왜 자리아를 바꿨죠, 이걸? 고릴라가 나왔는데, 그냥. 치킨군을 캐리해주겠다는 느낌인가요? 아, 이거 캐리 할 수가 없죠. 실드를 쳐주고. 다른 거 필요 없고 실드를 쳐주겠다. 자, 에임, 땅바닥, 흔히 말하는 땅바닥이죠, 땅바닥임. 그 와중에 한번 잡았죠? 성광 맞은 모습. 네, 성광 맞으면 너는 고릴라로 트레 잡기입니다. 고릴라가 오히려 잡기 편합니다. 자리아로 상당히 힘들어요. 잡았죠? 그래도. 잡았죠, 자리아로. 공격에 대비합시다. 이렇게 되면은. 자리아도 나쁜 픽은 아니지만, 고릴라가 더 나아 보이는데요, 지금 볼 때는. 어쨌든 잡았어요, 지금. 자, 치킨 쿤. 네, 한 명만 가는 건 위험하죠. 성광 맞으면 바로 죽기 때문에. 같이 가야죠. 이거 성광 싸움에 성광, 성광, 못 맞췄어요. 피했죠? 그렇지, 성광 싸움이죠, 이거는. 치킨 콘도 지금 피가 없어. 죽었죠, 그 와중에. 지금 지원이 들어왔죠. 피했어, 지금. 실드? 실드 쿨, 실드 쿨, 실드 왔죠, 이제? 그래도 따라가기 힘든 모습. 에임 따라가기 상당히 힘듭니다, 지금. 고릴라가 자동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고릴라를 하는 게 상당히 편합니다. 자리아로는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훈련할 때처럼. 자리아로는 별로 알아풀 수는 있어도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상당히. 에임을 따라가는 게 힘들기 때문에 맥크리도 성광싸움이에요. 성광싸움. 지금 성광을 잘 맞추냐 마느냐. 맞추는 쪽과 피하는 쪽 그 싸움이에요, 지금. 위를 조심해. 네, 거점은 60% 넘어가고요. 아, 이거구나. 에임 돌아가는 게 이게 관전자 시야로 보니. 맞았어. 맞았죠. 궁 맞았. 피했네요. 궁 됐네요. 미안하다. 누가 이길 것 같나요? 트레이서 팀이 상당히 유리해 봅니다, 지금. 맞췄나요? 지금 맞췄나요, 지금? 성경 찾죠, 성경? 성경 차도 지금 피가 없어요, 지금. 죽었죠, 지금 피가 없죠, 지금. 치킨쿤. 폭탄, 아우, 죽어버렸죠, 이제. 맞았어요. 맥크리가 상당히 애매하죠, 지금. 맥크리가 차라리 고릴라로 빠르게 바꿔줬으면 나왔을 수도 있는데, 지금 바꾸면 약간 늦은 느낌이 있는데. 그래, 지금 바꿨어요, 지금 고릴라로, 지금. 고릴라로 들어가죠, 지금 비비러 왔죠, 지금. 뛰어 들어갔죠, 그냥. 그렇죠, 고릴라로는. 그렇죠, 그렇죠. 답이 안 나오죠. 트레이서 힘들어요, 지금. 살았어요. 자동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에임을 따라갈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도 숙련도가 필요한 챔프라서. 끝났죠, 감정표현. 방금 카타나님이 안 죽은 게 컸죠. 트레이서 두명 조합에 대한 첫 번째는 고릴라 두 명을 하거나 좀 조합을 바꿔주는 게 필요했는데 무리하게 맥크리로 이제 맞상대를 하려다가 실패를 본 모습이죠. 토르비온?
소리비언이죠, 소리비언. 나는 잡지 않겠다. 내 나의 본체는 포탑이기 때문에 포탑이 정리해준다. 그거죠? 고릴라를 하는데 숙련도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그래도 차라리 고릴라 하는 게 낫어요. 자리아로는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자리아를 해봤기 때문에 트레이서가 있으면 굉장히 짜증나요. 에임 따라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먼저 도둑 가는 거 언제나 트레이서죠? 어? 어 이걸 하나요 이걸? 어디 하시나요? 아 거기 하지 일단 여기다가 짓고 전진해야죠 이제. 포타로시 포타로시 타워로시 그냥 또 치고 타워로시 타워로시 트레이서가 못 와요 이제. 트레이서가 오기 힘듭니다 여기는. 이 구역은 아이고 근데 고릴라 죽었죠. 근데 고릴라 포탑 있으면은 안심 못해. 아이고 죽었죠 지금. 고릴라 너무 빨리 녹아버리는 모습 지금. 전쟁 실패죠 이렇게 되면은. 킷 먹어주고 이렇게. 아 이거 실력으로 승부하겠다. 트레이서 대 트레이서. 트레이서 상당히 잘. 어 고릴라 바꿨어요 지금. 메이로 바꿨어요. 메이로 메이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예상하는데. 일단 메이가 이기긴 하죠. 트레이서는 이기긴 하는데 그걸 보고 있어. 오 트레이서 트레이서네 트레이서. 오 실력 싸움 실력. 오 실력 싸움. 나도 트레이서 할 줄 안다. 이거 보세요. 어. 아야. 그리고 지금 트레이서 상대방 두 명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될 거야 치킨 선수. 모두 선수가 그냥. 오 피했어요. 야 궁 피해주고. 메이는 죽었죠. 실력 싸움 실력 싸움. 질 수 없다. 자존심이 걸렸다. 시간 딱 맞췄어. 아, 과연 2대1이죠. 2대1 어쩔 수 없죠. 트레이서 두 명의 실력이 상당히 뛰어나네요. 메이로는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사실 얼리는 건 좋지만 따라갈 수가 없어요.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맥크리를 꺼냈죠. 맥크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섬광 박내 중에 섬광 맞으면은 이제 트레이서가 치고 섬광을 피하면 트레이서가 유리합니다. 또 맞았는데 아이고 숙련도 이거는 숙련도 부족이죠 이거는. 어 그거 가지고 자살. 트레이서 1대1 트레이서 1대1 이제. 네, 지금 자살 때문에 거쳐 뺏겼어요. 트레이서 1대 오 화려하죠 지금. 눈이 따라갈 수 없어요 지금. 아 근데 아 친구 왔어요 친구. 결국 좀 못 뺏었죠. 같이 가야죠 대우정님 지금. 같이 가야죠 이제. 혼자 가면 안됩니다 이거. 아 구력이 여기서 아 뭐하는거죠. 아이고 좌클릭을 해야되는데 트레이서를 많이 아 트레이서래 맥크리를 많이 안해본 움직임이죠 이거는. 그래서 리오스트 카타나 팀이 이기고 진출하게 됩니다. 지금 이기면 결승인가요 바로? 네 결승에 일단 진출하게 됩니다. 같이 볼까요? 겐지까지 잡아주죠 여기서. 그렇죠 겐지도 튕겨내기 빠지면 트레이서가 유리합니다 저렇게. 아 치킨구 빠르게 탈출한 모습. 나왔어요. 박종이지 박종. 아직 그래도 기회는 있죠.